집이. 많이 힘들지요? 아, 예, 아닙니다. 지금 많이 좀 영업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일본 온전수나 뭐 국민 혜택, 지정 폐기물 그게 네.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 손님들은 좀 어때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와도 돈을 많이 풀지를 않아요. 경기 전체적으로 네. 경기 침체 영향도 크고요. 네. 네. 근데 뭐 어디 얘기로는 20년 횟집 했는데 요즘처럼 장사 안 되기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좀 코로나, 어때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게 청정지역이라서 아. 뭐 선택의 폭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코로나 풀고 나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진 거죠. 해외도 빠져나가고 각 지역에 이제 뭐 축제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네.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요인이 매우 복합적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죠. 자, 원전도 문제지만 우리 폐기물부터 어떻게 좀 우선 좀 해주시죠. 원전도 절대 안 되지만 폐기물이 지금 당장 과몇더라고. 폐기물 이거 진짜 나라 어르신들 진짜 도와주시오. 우리 지역이 다 죽습니다. 청정해양입니다. 네, 제발 좀. 이게 지금 제일 우선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청정해양에. 이게 웬 말입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원전도 절대 안 되지만 가깝게 가깝게 떨어지고 여기 진짜 어떡합니까? 미래, 이, 미래 자원의 이 청정 지역에. 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라 어르신들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거 웬 말입니까? 청정 지역에 여기. 어? 현재 허가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이 좋은 청정 지역의 미래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은 뭐 해양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우려가 되고.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수산업이나 건어물 이거는 뭐 다 피해 네. 등등 수산물들은 다 문 닫게 됐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역이 도와주십시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기도 우회장님이에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 예, 예. 원전도 물론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나라가 이 좋은 나라가 왜 이래 됐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리고 각각 지역에 너 코앞에 우리 떨어진 이 우리 주문진 이 청정 지역 강릉 예 아닙니다. 양양 우리 저기 뭐는 저 양양 현남 어? 다 항우리 다 우리 지역 시면이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래 자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세들이 나오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진짜 도와주십시오. 네, 진짜 도와주십시오. 예예.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도와주십시오. 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입주하신. 예예예예. 상가에 막아 사시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네. 길쭉으니까 나오세요. 천천히요. 센터로 와, 가까이 와. 이재명! 이재명! 사랑합니다! 뒤에 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영업 좀 어떠세요? 별로. 별로라. 아니, 예. 무사한 거 잘 찾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여분의 그 할 적에 좀 대주 폐기물 그 아, 폐기물 네. 그 우리는 그런 것밖에 방법할 게 없어요. 이 청정 지역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폐기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지?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지?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지? 회장님 저 밀려나고 계시네. 우지를 확보됐습니다. 우지를 대형이 매입을 해가지고. 네. 선생님, 좀 많이 바르셨어요? 잘 안 돼요. 아이고, 네. 우지 매입을 해서 허가 신청을 환경청에다가. 아. 그리고 환경 영향도 따지고. 우지 매입을 끝났어요. 예, 예. 네,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가워요. 네, 한 번 따라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잘 마십시오. 예, 예. 예. 아, 이재명! 네, 네. 순천 세무입니다. 아,
앞에는 여기. 아, 이현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이 공기를요. 어떻게 사시나?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주 공기를 네. 오시면 고생하셨네요. 이 고등어는 어디 산인가요? 예? 고등어는 어디 거예요? 이 고등어는요, 노르웨이 산, 노르웨이 산이고, 요새는 저기 뭐야, 국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국산보다 저희는 노르웨이가 맛있어가지고, 노르웨이를 많이 팔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원래 국산은 잘 안 잡히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와요. 예, 네, 많이 나오고, 이거 주문지도 또 특이하게, 오징어도 특이하지만은, 이 자연산 이거 밀북이 겨울에는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엄청 맛있고, 그거 찌리로 끓여 드시면은, 원기 회복에도 엄청 좋아요. 의원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원기 회복이 최고예요. 뭐야, 이거는 있잖아. 저희가 핀불로 싹 다 빼놔가지고 그냥 식당 가서 끓여 드시면 돼. 네, 네 핀불로 다 빼놨어요. 잘요? 이거는 온기 해보면 최고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세 마리, 요게 3만 원인데 2만 5천 원 드릴게요. 할인해 드릴게요. 먼데 오셨는데. 할인까지? 네. 주세요. 요거 식당 가면은 다 끓여 주는데 어떻게 식당 가서 드시고 가실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당 오실 거예요. 일단 저녁에 근처 횟집을 갈 거예요. 아, 근처요? 아. 여기 갔다 맞춰먹으면 될까? 그러면 오늘 힘이 너무 솟아나요. 너무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몇 개를 드릴까? 몇 무더기 드릴까? 세 마리? 예, 그래요. 이거는, 많이 오셔갖고 이거 토막을 쳐드리면 좋은데, 많이 계시니까 그냥 봉지 싸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신선하게 가져가려면은 봉지에다가 얼음 넣어드릴게요. 예. 아따, 어머니 장사 잘하신다. 아, 땡큐. 주문지 노랑머리입니다. 노랑머리, 노랑머리. 영어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품 너무 좋아요. 네, 많이 주고 가세요. 그럴게요. 네. 의원님, 이거 좀 벌려주세요. 얼음 해가지고 가시면 저녁 늦게까지 괜찮아요. 잘하신다. 예, 고마워요. 돈 많이 보세요. 땡큐.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노력을 할게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죠, 경제가? 네,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그 빼기만 하지. 뭐, 일본 뭐 그거 한다 그러지. 뭐, 사람이 와요, 어떻게 해보지요? 여러분, 휴관체에서 손님 좀 늘 때가 됐잖아요.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방송을 왜 그렇게 때려주는지. 눈만 뜨면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우리 할머니들이 뭐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사람 오나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대표님 온다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뛰어 나왔잖아요 이것도 들고 네. 아유 좀 안정 좀 시켜주시고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조심하세요 저 뒤에 어디 있으냐고 묻는데 어디 저 경주공단입니다 경주 있어요 경주 죄송합니다
가졌어요. 주문진 소문을 주셨어요. 주문진의 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폐기물 반대를. 반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를 유지한다,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가게가 몇 개 안 됩니까? 대표님, 저, 저게, 뭐, 주민들 법에 뭐, 쓰레기 잡으면 뭐, 쓰레기 반대. 반대입니다. 반대? 네, 반대해서 사고 싶은데, 언제 쓰레기 반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긴 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폐기물 좀 회장님이 다 통일시킨 건 아니죠? 아닙니다. 발신해 놓고 다 발신해 놓고. 아니 여기 앞마당에서 이렇게 폐기물 저장해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보증을 해서 먹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종이컵에다 넣고 소금을 넣고 해서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디 좌파가 좀 되겠나요?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서 한 점만 하시면 돼. 썰어서 썰어서 도시락에 네 썰어서 아 이제 껍데기 벗긴 거예요. 네. 우선 한 마리만 먼저 썰어 주세요. 한 마리가 누구 거에 부시지? 아니 대표님 먼저 드시고 네. 며칠 동안에 썰을게요. 이따 먹을 때 지금 일단 좀 일단 이렇게 해놨어. 요즘은 손으로 다 안 씁니다. 기계로 해도 되지. 손으로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 오신다고 손으로 썰어드리시면 이 오징어 가격은 마요로 진품이 진짜 커요. 그렇죠. 전에는 10마리에 만원하는 것도 내가 보다고 봤는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해수 온도가 많이 이제 변해 잘 심해서 네. 오징어 같은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뭐 한 마리에 3만원 할 정도 동해안에 오징어 이런 게 나의 정상인데 지금은 참다로가 나고 지금 뭔가 바다가 문제가 나와 생수가 문제야 마이너스 네, 담고 종이컵을 좀 주세요. 젓가락하고. 네, 담고. 우리 초장, 초장을 좀. 초장하고 젓가락이 네, 드릴게요. 사장님이 오징어에 모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종이컵을 나눠주세요. 자, 우리 보장위원장. 주세요, 주세요. 물 잠궈. 빨리 잡아보세요. 저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군요. 20 며칠 날 저 벽이네. 오징어 넣으세요. 조금 더 넣으시고 자 우리 자 초장을 좀 넣으세요. 아, 이렇게 비벼서 네, 이렇게 한번 비벼서 앞에 고기가 맛있는 겁니다. 하나 더 넣으세요. 하나 더 넣으세요. 이야 오징어들 잘하시네.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맛있죠? 아, 우리 회장님도 알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젓가락, 회장님 젓가락. 자, 여기 좀. 뭐 좀 하면 되지?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징어 먹는 거 미안합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 다음에 드실 때 오징어를 종이컵으로 해서 드세요. 입에서? 네. 그냥 맛있습니다. 자, 좀 소장 드려드릴게요.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네, 괜찮은데요? 됐습니다. 우선 한번 드세요. 좀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맛있게 이건 육성의 산책활동이기 때문에 네 진짜 맛있다 네. 아까 부회장님하고 얘기하셨지만 그 폐기물 제일 문제가 많아요 신경 좀 가서 좀 써주세요 여기 사실 제일 큰 부분이 너무 큰 폐기물 27일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대모를 하거든요 규모가 얼마나 커요? 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하 35m, 지상 70m. 산업 폐기물? 지상 폐기물. 어, 근데 그걸 전국 걸 다 가져오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동해는 끝입니다. 강릉 폐기물 3,500년의 무조건을 6년 안에 거의 다 썰어줍니다. 너무 싸가지고 네, 이거 좀 싸주실래요? 기자분들한테 지금 다 먹고 가면 좋겠다 이따 저
촬영 끝나고 이거 그냥 다 드세요. 제가 이거 주문도 좀. 맛있어. 이거 먹네. 너무 맛있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재명 씨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일부러 왔는데. 완전 팬이에요. 완전 팬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다 보여줘야지. 빨리 찍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꼭 계세요. 대표님, 제발요. 강원도 페리블 좀 못 들어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강원도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네네. 네. 꼭 살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 사치예요.